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심 교차로 등지에서 최근 교통경찰의 활동이 늘어난 것을 느끼시나요? 경찰과 유관기관이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천 명을 투입해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송정은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급브레이크를 수차례 밟더니 끝내 뒤따라오던 택시와 추돌합니다. 관광버스는 승용차를 갓길로 몰아붙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스쿨존에는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를 일삼습니다. 남포군장과 무질서로 교통문화지수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광주의 모습입니다. 자동차 1만 대당 사고 건수는 2008년부터 7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바꿔보겠다며 경찰과 유관기관들이 합동으로 교통 3000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 3천여 명이 도로 위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단속하고 노면 표시와 포트홀 수선, 그리고 신호주기 정비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상무지구의 불법 주정차 단속과 이동식 순찰 단속, 음주 단속 시간 변경 등 연중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구청 등 유관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홍보, 시설 개선 추진하여 교통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구성된 것입니다. 운전자들은 단속 위주의 개선 방식이 짧은 기간 효과가 있겠지만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딱지를 끊기 위해서 그런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잘못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좀 배려도 해줘야 되고. 때문에 홍보와 계도를 통해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시민과 서로 홍보하고 계도해서 같이 한 마음으로 움직여준다면 이러한 교통문화에서는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경찰은 TF팀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석 달 동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모두 4만 2천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